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곡물의 공급을 위협함에 따라 물가가 치솟고 수백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잠재적인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막시모 토레로는 러시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식량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전쟁의 긴장은 세계 식량 시스템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50여 개국의 나라들이 밀 공급의 3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근동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이 밀 공급에 가장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최빈국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팬데믹 속에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